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의 사건. 여기 한 낚시터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29일 충북 영동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러 간 낚시꾼이 다른 낚시꾼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이 미스테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 낚시터의 거리는 2, 3미터 정도, 깊이는 어른의 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유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니. 자, 그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시신의 주머니에서는 경찰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용준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고 있던 이용준 형사. 그는 어찌하여 이 낚시터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이 됐을까요? 이 이용준 형사는 3년 연속 모범경찰로 표창장을 받은 우수한 경찰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2010년 7월 26일 저녁,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이었습니다. 이용준 형사는 근처 역삼파출소에서 사건 관련된 자료를 복사 후 동료 형의 집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형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는데 술을 많이 마셨는지 늦잠을 자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자 형사 반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뒤늦게 반장의 전화를 받은 이용준 형사. 반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좀 늦게까지 과음하느라. 빨리 안 오고 뭐하나? 알겠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을 남기고 이용준 형사는 반장의 전화를 받고 강남경찰서로 집을 떠나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근무지로 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 중이었던 절도사건 현장으로 바로 직행한 후 현장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려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간단한 요기를 끝낸 후에 집을 나섰는데 이때도 자신의 근무지인 경찰서로 가는 것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의 어느 차량 정비 사업소로 가게 된 것이었죠. 부산에 있는 차량 정비 사업소로 내비로 찍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이용준 형사는 부산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는 특이하게도 4차선 가드레일 쪽에서 한 번의 부딪힘이 있은 후에 1차선으로 가로질러 다시 1차선으로 가로질러서 다시 이중 충돌한 것이었죠. 4차선에서 한 번의 충돌 후에 다시 1차선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또 한번 충돌이 있었던 2차 충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자, 다행히 다른 차량들은 없었고 이용준 형사는
이 사고로 인해 앞머리가 살짝 찢어진 경상이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레카 차량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형사를 근처 영동병원으로 데려다 주게 되죠. 그런데 이용준 형사는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사라집니다. 화장실에서 링거를 다 풀고 병원 CCTV에 잡힌 이용준 형사의 모습.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이 형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용준 형사는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된 것이죠. 대체 이용준 형사가 출근도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음에도 급하게 가야만 했던 곳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이용준 형사는 3일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친한 형이라는 사람은 경찰의 정보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정보원의 고향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형사는 선천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동료 형사들의 증언을 들은 바 점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날 정보원과 함께 양주를 무려 4병이나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인 형이라는 사람과 함께 말이죠. 술을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지인의 집에서 양주 4병을 함께 마셨다. 그리고 그 정보원의 집에서 잠을 청하고 정보원 임시의 증언에 따르면 선릉역에서 양주 4병을 먹고 새벽 2, 3시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출근한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군요. 선릉역에서. 자, 하지만 이용준 형사의 동료들과 유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이용준 형사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졌다고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동료 형사들 증언 외에 가족들의 증언까지 포함된 것에 의하면 이용준 형사는 절대로 술을 즐겨하지 않는 타입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죠. 사고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 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순찰 대원들도 이용준 형사에게서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주 4병은 지인의 형이 마신 것일까요? 결정적으로 교통사고 직후 병원의 응급실에서 검사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1%라는 것은 술을 전혀 안 마신 상태나 다름이 없는 아주 미량의 알코올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날 새벽까지 과음을 했다면 몸속에 조금의 알코올이라도 남아있을 법한데 이용준 형사의 몸속에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즉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또한 이 형사가 낸 교통사고는 음주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핸들이 과하게 꺾이면서 생긴 사고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대부분 한쪽 대각선 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난 케이스들인데 이 사고는 세 면이 모두 직각으로 부딪혀서 파손된 경우이기 때문이죠. 졸음운전을 했다고 했을 시 차는 심하게 틀어지면서 차량의 측면부만 파손이 된 상태일 텐데 이 형사의 차는 그렇지가 않고 직각 부분만 부딪혔다는 것이죠. 자, 또한 차량 우측면에서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가드레일로 부딪혀 생겨난 거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타이어에 구멍도 나 있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독 사고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뒤에서 오던 차량이 옆면을 고의적으로 부딪히고 빠르게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 차량은 전투 범퍼라는 것은 레저용 차량에 부착되는 범퍼입니다. 만약에 뒤에서 오던 차량에 의한 사고였다면 그 사고를 낸 차량은 레저용 차량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용준 형사가 죽고 나서 위에서 발견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약성분입니다. 자, 이 디펜히드라민은 무엇일까요? 종합감기약에 흔히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로 이 약을 먹었을 땐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하며 뇌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부검 결과 이용준 형사의 위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약성분이 나왔는데 이 형사는 아침에 분명 자신의 집에 가서 바나나를 먹었죠. 만약 아침에 바나나와 약을 같이 먹었다면 위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위에서 남아있다는 것은 아침 이후에 이 디펜히드라민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병원에서는 오직 링거만 맞았을 뿐 약 같은 건 전혀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영동병원에서 저수지로 가는 길목에 약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용준 형사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부산으로 향했고 이때 지인을 만나러 갔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인을 만나러 가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에서는 화장실을 간다고 한 뒤 곧장 병원을 나섰고 그 이후에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 딱히 다른 의문점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이용준 형사의 키는 175가 넘습니다. 처음에 저수지를 설명을 드렸을 때 성인의 허리 정도의 높이까지 수심이 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저수지 수심의 깊이는 1.5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에는 유속 또한 없었습니다. 즉, 잘못해서 이 낚시터에 빠지게 됐을 때라도 마음만 먹게 되면 누구나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의지로 억지로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익사를 유도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유속이 빠르거나 수심이 깊은 강이나 바다에서 발견이 되지 터무니없는 낚시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다. 그 말은 즉슨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 예를 들어 화장실 대하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자살이 가능할까? 말 그대로 숨이 막혀와도 고개만 한번 들면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그들도 발버둥을 치다 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이상하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형사의 목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목에 무언가로 조른 흔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낯설 상처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영동병원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 결과 교통사고가 난 후에 영동병원에서 조사를 했었을 때는 저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에서 이 형사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근처의 물풀 같은 곳에 쓸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목을 졸려 타살을 한 것이라면 목젖에 뼈가 부러져야 하는데 목젖에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것이죠. 수상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리해보자면 저수지에서 익사를 하게 되고 저수지의 수심은 낮았고 양주를 4병 마셨으나 알코올은 검출이 되지 않았으며 목에 졸은 흔적이 있으나 경찰들은 물풀에 쓸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종결을 냈고 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 감기약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아침에 집에서 바나나를 먹고 먹은 것도 아닐 뿐더러 사고 후에 병원에서 먹은 것도 아닌데 가는 방향의 약국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동 중 먹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 도중 사고에 의해 정수리 뼈가 골절이 납니다. 교통사고 때 다친 거라고 했으나 정수리 뼈는 왜 골절인지 밝혀지지가 않은 것이죠. 정수리가 앞 유리에 박히려면 핸들과 운전석이 먼 각도여야만 가능한 것인데 보통은 가깝기 때문에 머리랑 충돌하게 되죠. 앞머리랑 말이죠. 만약 옆에 창문에 박게 된다면 측두부가 다쳐야 하는데 이곳은 또 멀쩡했다. 부산으로 간 이유. 지인 경찰정보원 서모씨. 그의 소개로 부산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부산에서 내비를 찍고 간 것이었는데 국내 일본 법의학자들의 의견은 부검 결과만으로 익사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심장이 멎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즉 저수지에 물이 빠지기 전에 이 형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플랑크톤이 폐에서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면 물이 기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위에서도 이 플랑크톤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이 형사의 경우 오직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나온 것은 이것은 혈액순환이 이미 멈춘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 형사의 폐에서 검출된 열 여종의 플랑크톤, 즉 디틸춤이라고 불리우는 이 종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은 바다가 없는 내륙입니다. 즉 이 형사가 사망한 곳이 저수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사망 이후에 저수지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국과수에서는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이 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결심했다면 굳이 저수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끈이라든지 여러가지 도구들로 했을 터인데 아니면 건물 위에 올라가 투신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보통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숨이 막혀 발버둥 쳐 모래나 수초 등 이런 것들이 신체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몸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죠.
이 낚시터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고 당시 저수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편은 택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 택시기사 그 어느 누구도 이 영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만을 남겨놓은 이 사건, 이 영사는 실종된 27일 7명에서 8명가량의 낚시꾼들이 이 낚시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 낚시꾼 민씨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낚시터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영사의 인상착의를 목격하거나 이 영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영사는 낚시를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언제 그 낚시터에 간 것이고 낚시터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도대체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스스로 물에 빠져 목숨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저수지 주변과 병원 근처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검은색 계통의 중형 차인 수상한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병원에서는 한 택시가 그 택시 기사가 이 중형차와 더불어 은색 승합차가 같이 목격이 되었는데 이 두 차량에 탄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병원의 택시 기사가 은색 승합차 그리고 이 검은색 승합차와 이 두 운전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아니지만 타살의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종결한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의문점만을 남긴 이 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이용준 형사가 수사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10년 당시 이 형사가 수사하고 있던 내용, 유흥업소 관련된 수사였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통화한 경찰 63명을 확인하게 됐다는 기사, 강남 성매매 유흥업소 경찰 유착 수사, 경찰 유흥업소 커넥션 밝혀지나, 경찰 유착 의혹, 강남 유흥업소 42억 탈세,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던 이 형사.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2019년 벌어진 버닝썬 게이트 역시 경찰과 업소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연관이 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용준 형사와 그의 상관이었던 형사 과장이 버닝썬 수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초동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 이를 내사하려고 했던 업무 경위를 막았다고 지목된 형사가 바로 이용준 형사의 상관이었습니다. 유가족들에 의하면 처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단정짓고 부검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버닝썬 수사 총책임자이자 이용준 형사의 상관이었던 형사과장은
현재 경찰을 떠난 후 대형 로펌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 형사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 세상을 달리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다. 이거 좋았다. 되게 재밌다 이거. 이거 지렸다. 존나 레전드네. 랄프야. 예? 너 제대로 된 거 하나 갖고 왔었구나.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너. 그렇습니다. 야 이런 거 너무 좋다. 야. 딱 요 정도 선이 못 따라.